이데일리 핫스핀에서 이제 네 가지 테마를 찾아서 예. 빠르게 좀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실적 테마에서 2등 방산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부각받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최근 2년간 방산 수출액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런 건 자부심이 있는데 예. 이제는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전체적인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오늘 전반적인 상승 섹터와 상승 종목들이 강한 쪽을 좀 봐주셨는데 대부분이 상승 종목들의 이 포커스가 대부분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 종목 군과 업종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오늘 저녁이지만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양 후보의 토론이 시작되는데 일각에서는 누가 좀 더 잘할까라는 또 이야기 나오는데 또 여성분들의 이 말솜씨가 또 남자를 또 이길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지금 오늘 이 우리나라 시장의 이 자금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좀 쏠리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산입니다. 첫 번째로 방산으로 보셔야 될 종목은 현대로템을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방산은 역시 좀 현재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21선 데드콜로스는 낮지만 41선은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MSCI 편입 기대감도 현재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본격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출고량이 두 배가 넘는 이 38대의 납품을 앞두고 있고 그만큼 올해 시장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 지금 매출이 좀 급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시가총액 조단위 회사들은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이상 없다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은 꼭 이 하반기에는 꼭 지켜봐야 되는 밸류 관점에 이 현대로 이 방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역시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내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휴니드는 무엇보다도 급등 이후에 좀 이 가격 조정을 줬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따라오는 지지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내일 있죠. 이 지금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 급증 좀 더 이 해리스보다 좀 더 나오게 되면 오늘 이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휴니드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중동 지역 충돌 장기화에 따른 방산업체 수혜뿐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더의 이 트레이딩 종목으로 방산 중에서 휴니드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 짧게 방망이는 짧게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종가 기준에서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중에 네, 이제 방산 맞습니다. 하나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스핀에서 장기 테마 1등이 CDMO고 2등이 네.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차는 지금. 없고 예. 우크라이나 재건이 3부 토건이 15% 급등하고 네. 자주 좀 말씀해 주셨던 AY스틸, SY스틸 이것도 5%, 세명전기, 뭐 SG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주도주로 봐야 되겠죠. 현재 추세적으로는 현재 주도주는요. SY 스틸텍이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추세를 보시게 되면 꺾이지 않고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SY 스틸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이데일리 스핀의 이 차트를 쭉 연속 보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 SY 스틸텍만이 지금 현재 5일선과 21선 골드크로스 자리에서
유형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자금의 이탈이 아니라 추가적인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그런데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도 연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크플라이트 호황에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감도 있고요. 자, 특히 트럼프 관련주로도 묶여있는 SY스틸텍이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의 주도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주도주입니다. 예전 주도주인 SG를 좀 이야기 드리면 SG는 요 근래였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아주 가파르게 급등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 모습을 좀 냈는데 쌍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음봉의 윗골이 두 개짜리가 보이죠? 피뢰침 음봉이 나왔습니다. 8월 14일 날 피뢰침 음봉 이후에 개파락의 음봉을 통해 가지고 데드클로스가 났고요. 그리고 이 일주일 전부터 지지캔들이 나오면서 하방경직 차트를 통해 가지고 밀집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에서요, 메모코 해놓으십시오. 종가 기준에서 22선 뛰어넘는 현재 3%대에서 만약에 4%, 5%가 마감이 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단기 테마 1등이 AI 의료 섹터입니다. 앞서 이슈 브리핑에서 그 전반적인 상황 좀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루닛이 오늘 19% 급등하고 있고요. 제가 세 종목을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JRK, 그리고 코리안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딥노이드도 모두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봐야지 그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역시 2023년도에 화려하게 이 AI 의료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놓은 종목이죠. 자, AI 의료 쪽에는 과거 주도주 루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닛 같은 경우는 로슈 진단과 로슈 쪽하고 병리 AI 계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역시 이제는 빅파마 쪽의 진출과 함께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갭상승의 양매도 살짝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 안착과 점핑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가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루닛은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 재료가 나와서 점핑으로 올라갔습니다. 점핑 양봉이 났는데 그 점핑 강도가 5%냐, 10%냐, 15%냐, 20%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가 틀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12시가 넘어가지고 1시, 12시가 넘어서 점핑 양봉에서 대부분이 갭을 띄우게 되면 차익 매도가 나오는데 차익 매도 없이 손바뀜이 날 수 있는 손바뀜이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빠지지 않고 단봉의 음봉이 아니라 단봉의 양봉으로 종가 마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점핑이 나게 되면 차익 매도를 나지 않고 손바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루닛은 종가 기준에서 꼭 여러분들이 3시 15분이 넘어서 지금 현재와 동일하게 17%에서 18%를 머물러주고 기다려준다면 여러분들 내일 분할 매수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종목은 뷰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왜 뷰노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역시 심증지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의 FDA 승인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추세면으로 보게 되면 전저점에서 60일선 지지캔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AI 의료 쪽의 바스켓 매매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점핑 나오고 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들 군 안에서는 그래도 뒤따라가는 종목이 뷰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단봉의 음봉은 오늘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내일 60일선 한 번 더 터치 이후에 전일처럼 저번 주 9월 4일 그리고 9월 5일과 이 지지캔들 60일선 지지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개파락이 양봉으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뷰노까지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까지 상대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섹터가 이제는 AI 의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AI 의료는 이제 진단 보조 수단뿐만 아니라 골든 타임을 확보를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도 중요한 그런 기술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를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너무나 유명한 그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리스크의 그 제품 있잖아요. 위고비. 예. 이게 다음 달인가요? 예, 네. 국내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살도 빼주고 노화도 늦춰준다라고 하면서 풍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맞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거 네. 어떻게 낙수 효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대기 있는만 해도 여럿이 있는데 저도 그 명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 및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그로 인한 섹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생활 속에서 종목도 발굴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신개념의 비만 약을 11월 미국에서 공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갭상승을 띄우고 나서 단봉이지만 추세가 지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입니다. 미국의 비만 학회 체중을 줄이면서 근육량까지 늘리 는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처음 공개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한미 약품으로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에서 오늘 자 이 시초가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양봉 바디가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꼭 관심을 가져보고 아니다 그러면 내일 동일하게 보합권 출발한다면 오히려 더 밑에 갭을 뛰어났기 때문에 밑에 꼬리를 한번 주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오늘 종가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대에서 자 받아내자라는 관점에서 한미 약품을 이제는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 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오늘 인벤티지 랩이 여러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뿐만 아니라 양산의 제조 특화의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유한영역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세미글루타이드의 1개월 지속형 주사제 개량 신약을 공동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 급등 패턴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의 장중 급등이 나오거나 VI 걸리게 되면 자 바스켓 매도 물량이 또 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어설프게 갭상승 통 아니면 어설프게 급상승뿐만 아니라 장중에 기사를 통해 가지고 분봉으로 휙 올라갔다가 올라갈 경우에는 따라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갑자기 튀어오를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자, 종가 기준에서 역망치인들 자, 종가를 지키는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종가 기준에서 꼭 매매 기준을 잡자라는 의견으로 인벤티지 랩은 매매는 가능하나 꼭 종가에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 비만 치료제는 과거에 이 좀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먹거리로 자리 잡는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매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님 저는 이렇게 네. 주변을 보면요. 네. 사실 그 비만이나 네. 탈모 해결 굉장히 많이들의 수건 사업인데 그거를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쫙 등장을 하면은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네. 지금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서요. 탈모 있고요. 그리고 이 비만. 비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 피부 자 이 그 피부 쪽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는 요번에 테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아시면 안 됩니다. 아토피입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토피. 예, 맞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지금 풀지 못한 숙제인데 이게 많이 풀리게 되면 정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쉬지 않고 그런 기술 경쟁력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목석 가리기 잘 해드리고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판단은 저희가 또 종목 고르기 위해서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스 3부 이데일리 스피인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